오늘 오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피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끝이 없는 학교 안전사고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중학교 운동장에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부산 북구의 금곡중학교 지하 저수저 펌프실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연기가 교실과 복도까지 퍼지면서 학생, 교사 등 600여 명이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근 소방차들이 출동한 끝에 15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빠른 대처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지하실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정도 피해에 그쳤습니다. 학교 측은 혹시 모를 안전 문제에 대비해 남아있는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전원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최근 소방 점검과 수리를 마친 소방 펌프를 작동하다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차에서 점검도 다 했다니까 수리도 다 했다니까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는가 싶어가지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펌프가 과열돼 배전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펌프 그게 열이 난다 이미죠, 그죠? 그 열이 난 게 그게 이제 가부하가 걸리는 어쨌든지 배전판 거기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이번처럼 소방 점검이 오히려 화재로 이어지는 일도 있는 만큼 시설을 점검할 때에도 철저한 안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